필한데 그 상대는 스랄 도움 해머를 위하여 엘른이여 제게 힘을 주소서. 자 고통 가져가고 요거 두 개 바꿀 건데 빛의 용사는 3코에 그냥 내도 되지만 욕심부려서 요런 거 찾습니다. 기계소환 로봇 거미전차 그치 수정예언자도 좋고요. 그대에게 축복을. 좋았다. 11 불타는 토템? 이번 턴에 마음의 눈으로 한자 세배 봅시다. 샥! 야, 황혼의 마치 좋죠? 이거 좋죠? 완전 좋죠? 얘는 때려 넣습니다. 왜? 묘수병이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버프가 발리거나 불꽃의 토템 나와서 교환했을 때 얘가 죽으라고. 이 때려놓는 판단 요게 고수입니다. 불꽃의 토템이 나와서 교환했을 때 얘가 죽어야죠. 하지만 안 나오면 마음의 눈 썼죠. 난 이제 1코 주문이 없음. 그럼 요거 동전에 싹 쓰고 갖고 온 두 장이 키카드예요. 다 황금이고요. 사술과 황혼의 만치. 이럴 때 인사 한번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좋은 걸 줬으니까. 여기서 인사 안 하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네. 지축정. 아,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넬름. 다음 턴에 무기 차고 그 다음 턴에 외눈깨비 되면 상대 진화 같은 거, 돼지 추격 같은 거, 번개 화살 같은 거 다 사라집니다. 1코 주문 제일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주술사예요. 아, 꿀방. 좋았다. 딱 내고 얘를 때려놓을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때려놓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돌발톱 찍기 너무 아까워.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거를 얘가 나가면서 찍어잡아야 되기 때문에 과부하 3개나 걸렸죠? 되게 야그르죠? 3코는 웬만하면 4데미지로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떨까? 얘는 안 때립니다. 자, 외눈깨비로 얘를 잡는 순간 상대 멘탈 빠사삭! 어, 일단 손에 한 장. 진화와 돼지 충격. 놀랐죠? 감사합니다. 진화와 돼지 충격은 놀랄만 해요. 둘 다 진짜 좋은 카드거든. 얘 대충 카운터. 여기서 그럼 뭘 뽑아야 좋을까? 오염된 수치가 좋고요. 토르톨란 껍질 발팽이 좋고요. 진실이 제 방패입니다. 그 정도네? 아! 그렇다면 얘는 4대 40이야. 사제가 정리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친구야. 하지만 여기서 사수를 낼름 쓰고요. 이거를 이거 쓰고 이거 해도 되는데 아낄게요. 영혼책 지금. 여기까지. 자, 돼지 추격 빠졌으니까 내 거 하나 더 훔쳐옵니다. 혹시 상대 사령술사 쓰라린 있지 않을까? 아라키르 이런 거 쓰지 않을까? 이건 어떨까? 아,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 정말 놀라. 깜짝 놀랐을 거야. 어, 너도 있니? 나도 있는데. 아, 거미전차 너도 있고 나도 있어? 우리 모두 있어? 벌목기? 요거 너무 이쁘지 않음? 요거 얘가 근데 최악은 얘가 약간 끊길 순 있어. 얘가 체력이 살아 끊길 수 있는데 정리 이쁘게 해놓고요. 아, 이러면 좀 약오르죠? 딱 교환해도 약오르죠? 아, 벼라. 어, 분쇄해서? 이거 과부하가 몇이요? 여기서는 이거 한번 쓸만합니다. 요거 쓰고, 얘를 쓸게요. 이거 한번. 죽음을 쓰기보다는 얘 한번 딱 쓰고, 찍어 잡고, 얘를 썼을 때 좋은 게 도발 그나마 괜찮고요. 토르톨란 오염된 수치가 요 정도거든요. 그럼 더 없어지기 전에 했습니다. 아, 좋아.
몇 안 되는 좋은 게 나왔죠? 이러면 드로우까지 봅니다. 개꿀. 자, 다음에 나오는 건 정신집에 내 거. 6호 5호 1 들어오면요. 지식의 고대적으로보다 좋음. 물론 걔는 전투의 함성이지만 걔 7호거든. 아, 사수를 엿다 쓸 수밖에 없는 이 슬픔. 자, 제루스가 뭐가 몇으로 변할지. 어? 야, 이거 쓸만한데? 이거 되게 쓸만한데? 야, 이거 그냥 쓸만해. 이거 투기장 완전 좋음. 이거 투기장 완전 사김. 갓갓 카듬. 이걸 제루스가? 약 먹을 시간이다.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갑자기 무쿨라이 용사 나왔어요? 전화 뭐가 있는데 뭐? 아, 정령 아니죠? 아, 정령 아니어도 발동하네. 하하, 그건 몰랐네. 얘 살았고요. 두 번 갖고 가나? 그래도 한 장인데? 어! 이게 되구나. 아홉 발을 쐈지만 안 죽죠. 거미 전차 딱 내고 딱 때리고 길을 엿다가 근데 체력 몇이야? 신폭을 먼저 써. 개꿀. 짜잔. 킬각을 놓쳤지만 놓친 게 놓친 게 아니다. 상대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고양이는 쥐를 잡을 때 궁지로 몰지 않는다.